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지원 1, 교육훈련계획의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. 그래서 교육훈련 목표를 정해놓고, 왜냐하면 이 목표는 운영에 대한 운영의 목표다 해놓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교육 커리큘럼을 리스트화 시키고, 거기에 리스트화 시킨 것을 뭐 이관 교육이든 어떤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.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.